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특수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시간 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다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그 보통 특수교육의 교사들에게 하는 개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몇 영상이 될것 같아요. 한 학기의 수업인데 사실 한 학기로 부족할 정도로 양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특수 개론이라는 말은 그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기초로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 같은 거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맛만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죠. 이 개론 과목은 미국에서 모든 교사들은 거의 50개 주의 모든 교사들은 이 특수 교육의 최소한 개론 과목은 다 들어야 돼요. 거의 이제 제가 한 리서치에 의하면 50개 주에서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인데 여러 가지 이제 코스 제목은 다 다르게 쓰지만은 그 개론 과목을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이든 중등 교사들이든 특수 교사들이든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닌 조금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나 통합교육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통합교육을 시행하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기준하는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제 각그 우리가 스탠다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레이드 과목에 이제 학과목에 대한 그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스탠다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이들이 잘못 배우는 아이들 장애가 있든 없든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오잖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100명의 아이들이면 100명의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난 자기의 유전 인자가 다 다르고 아이들의 능력이 다 다르고 또그 아이들이 태어난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을 하고 처음 미국에서 이제 만 5살이 되면 학교를 시작하지만 한10%그 지금 장애로 미국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한 9%에서 10% 정도만 초등학교를 들어오는 만 5살에 장애가 있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머지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10%라는 말은 이제 3살 미국에서 그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만 3살부터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90% 이상의 아이들이 언어 때문에 언어가 제 시간에 제 날짜에 그러니까 제그 뭐라 그러죠?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18개월이라 그랬는데 한 2살까지도 아이들이 시원하게 이 언어가 발달이 안 되면 보통 이제 특수교육에 의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이와 초등 그 특수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퍼센티지는 한10% 조금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나머지 아이들의 90%의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들어와서 만 5살의 킨더가든 클래스를 들어와서 뒤늦게 아이들이 장애가 된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에 대해 장애겠어요? 최소한 그 아이들은 발달 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다섯 가지 발달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인지 발달과 언어 발달과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그다음에 이제 그 운동 기능 발달, 운동 그 센스, 저 몸의 운동 능력이 발달인데 요 다섯 가지 중에서 어디에도 아이들이 물론 부모가 조금 이제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조금 늦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그게 없어서 부모가 의뢰를 안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냐면 만 3살에서 특수교육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 특수교육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특수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가 아이를 데려와야지만 특수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의무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만 5살에서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 나이 18개월, 18년 동안에 만 5살에서 만 18살이니까 한 13년 되죠? 12년이죠? 12년의 그 공교육 기간 동안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무조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학교를 보내던가 학교를 보내기 싫은 사람들은 공교육, 그러니까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보내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프라이빗 에듀케이션을 보내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에듀케이션도 싫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내가 직접 가르치고 싶다. 내 교육 철학에 의해서 그래서 부모가 가르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홈스쿨링이라 그러는데 홈스쿨링을 하면 홈스쿨링을 해도 그 국가에서 정한 그거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 아이들이 1학년 그 스탠다드를 마치고 그 교과목을 2학년 걸 마치고 3학년 걸 마치고 제가 정확하게 홈스쿨링을 하는 부모들이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이런 건 제가 그 시스템은 제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알아볼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를 해야 돼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퍼블릭 스쿨을 안 보내도 되고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도 돼요. 보내도 되지만 그 아이들이 그 학년에 그 나이에 배워야 되는 그 학과목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배워야 돼요. 그렇게 이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만 5살이기 때문에 3살에서 특수교육이 3살에서 21살까지지만 그 3살에서 만 3살에서 만 5살까지는 그 2년간은 부모가 데려와야지만 주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의무 교육은 아니야. 하지만 부모 아이가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데리고 오면 무조건 무료 교육을 국가에서 이제 지원하는 거예요. 그 특수교육법이. 그다음에 0살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3살까지. 그거는 이제 특수교육법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수교육법이에요.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계된 법이지 그게 아이들이 무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이런 그 권리가 아니야.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아니야. 장애를 가진 시민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혜택이라든지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0살에서 3살까지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의 대상을 프리스쿨 에이지부터 유치원 나이부터 해서 만 3살부터 잡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0살에서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birth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3살까지는 recommendation이에요. 그 recommendation은 federal government가 각 주에다가 recommend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에서 0살에서 3살까지의 특수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그 federal fund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고 특수교육법은 아직까지 그 맨데이토리가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까 각 주에서 이제 주정부 그 주정부의 주그 페더럴 로우지만은 전체 나라의 USA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이지만은 우리 헌법같이 헌법은 아니지만 교육법이지만은 이거는 이제 주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주에서 각 주에서 50개 주에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연방 또이 연방들이 있잖아. 연방 주가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한국말로 그 밖에 있잖아요. 그뭐어 괌도 미국 영이잖아요. 그럼 미국 영에 속해 있는 그 모든 그 지방 정부들이 다 따라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따 선택이에요. 따르면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IDEA라는 특수교육법을 미시간이라는 주, 하와이라는 주, 그다음에 뭐 다른 오하이오 주 이런 주에서 나는 안 따라, 우리는 안 따를 거야 이러면 주정부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뭐죠 예산을 안 주죠. 근데 이야기를 속사정을 들어보면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특수교육을 따르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제 무료 특수교육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재정을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얘기하는 것만큼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제가 어느 한그 특수학교를 이제 여기 미시간에 있는 특수학교를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저희 특수교사가 되려고 하는 예비 교사들을 데리고 이제 필드트립을 갔어요. 이제 제가 그 과목을 가르칠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교수가 직접 이제 가서 클래스를 거기서 하는데 주로 이제 학교 이제 특수학교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거기서 학생들을 가이드를 해주면서 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장이 교장 선생님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거기가 초등학교만 하는 특수 학교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60몇 명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1년 예산이 1밀리언인가 2밀리언이 아니 7밀리언이 든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많이 들은 줄 알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드는지는 몰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특수교사들이 월급을 더 받는 거 아니거든요. 특수교사나 일반 교사나 월급은 똑같아요. 월급은 똑같고 어느 주에서는 스쿨 사이칼로지스트들이 더 받고 또 언어치료사도 더 받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또 모든 다른 주에서는 또 이제 그런 사람들도 그냥 티처 그 페이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받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그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는 대신에 특수학교에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닥터만 빼놓고는 다 있어요 미국에서 워낙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실 간호원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이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특수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중증 장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막 튜브로 피딩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안락의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레이지보이라 그러는 그런 의자에 아이들이 이렇게 쭉 누워 있으니까 그 아이들은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 기본적으로 이 뼈대 자체가 아이들이 혼자서 이렇게 앉고 혼자서 쓰고 이런 걸잘 못하기 때문에 내려놓으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축 늘어지거든요. 그럼 안 그러면 휠체어에 앉혀놓거나 이제 근데 휠체어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보이에 그 친구들은 와서 그 아이들은 이제 오면은 이렇게 레이지보이에 이렇게 누워있죠. 누워있고 교사가 이제 아이들 앞에서 뭐 가르칠 거 있으면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튜브로 피딩하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하루 시간이 다 가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특수교육법이 이제 일반 교육법이 있고 특수교육법이 있고 한국도 이제 그러겠지만은 그렇게 있는데 그 특수교육법상 이제 특수교육은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 아이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디버서티라 그러는데 그 다양성인데 인종도 다양하고 그런데 아이들의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와 장애가 없는 아이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 다양한 그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르면 굉장히 뭐 인종이 달라도 예민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남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잘못하면은 규제를 당하죠. 그래서 막 학생들이 교수들이 뭐말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막 옴부스만 같이 대학에 그런 데 가서 막 리포트 하고 그러는 거 저도 그런 케이스를 한번 당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예민해요. 예민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반 교육 받는 아이들 그냥 일반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받는 아이들이 있고 이제 특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현재 그 비율이 일반 교육 받는 아이들이 한86% 정도 특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한14% 정도 지금 2019년에서 2020년 통계예요. 한국은 이제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이렇게 학년이 끝나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8월 말이나 9월에 시작해서 8월 하순이나 9월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름 그러니까 5월이나 이제 6월에 여름방학이 한국의 겨울방학까지 길고 그죠? 겨울에는 이제 뭐몇 주밖에 안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브레이크라 그래서 그야말로 한뭐 많으면 2주, 3주까지도 아마 거의 안될 거예요. 그렇게 겨울 방학은 짧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옛날에 이게 이제 좀 워낙 난방비가 많이 비싸고 나라는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겨울 방학이 오히려 길어지고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니까 석탄 떼고 막 이러던 시절에 만들어진 그 여름방학, 겨울방학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할 수 있지만 미국에는 학년 연도가 따로 있고 일반 그 이제 일반 우리가 쓰는 달력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불편하긴 한데 그게 모든 그 킨더가든부터 대학까지가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을에 첫 학기를 시작하고 학년을 시작해요. 새로운 학년을 가을에 시작하고 이제 봄에 학년을 마쳐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길게 보내고 이제 그다음에 새 학년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일반 이제 반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일반 제너럴 에듀케이션은 초등교육이 있고 이제 중등교육이 있고 그래서 한국과 똑같이 초등교사들 자격증 따로 있고 중등교사 자격증이 따로 있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이제 다양해지잖아요. 디버시티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주에서 지금 이제
얼마 많은 주가 아직 그러지는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확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6학년이 중학교로 올라간 지는 제가 선생을 할 때니까 2000년도 초에 벌써 그 시작이 됐거든요. 2000년도 초에 벌써 이 5학 그러니까 6학년 여기 한국이랑 똑같이 킨더가든에서 6학년까지가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발육이 빨라지니까 6학년을 중학교로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킨더가든에서 5학년 그러면 6년이잖아요. 그렇게 있고 중학교를 이제 6년, 7년, 8년. 그래서 6학년, 7학년, 8학년 해서 그게 이제 중학교 미국에서 특별히 미들스쿨이라고 부르는 주도 있고 안 부르는 주도 있어요. 그냥 세컨더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인터미디에이트 그레이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3학년, 3학년 그전엔 2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이제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9학년부터 해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해서 4학년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미들 그 인터미디엇 그레이드가 중학교 같이 3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6년, 3년, 4년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6년이죠. 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학교는 그렇게 이제 됐고 그게 한86% 정도. 그다음에 이제 14%가 이제 특수교육 아이들이 이제 14%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가 약간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3살에서 5살에 치료를 받고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이미 걔네들은 이제 공교육을 시작해서 특수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 9%, 10%가 조금 안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부모님들이 리퍼럴 해서 들어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 아이들의 1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14% 중에서 3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이 약 10%가 조금 안 되는 9.93% 제가 아까 계산을 해보니까 9.93%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한 90%의 아이들은 학교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애가 된 아이들이죠.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이제 학습장애 아이들. 학습장애 아이가 그전에 제가 다른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50%가 넘어가지고 거의 뭐 50%가 훌쩍 넘었었는데 지금 이제 2019년도에 33%까지 줄었어요. 그러면은 학습장애아가 줄었다기보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전체가 줄은 건 아니에요. 특수 아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계속 이제 하위곡선이거든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최소한 1%라도 늘지 줄지는 않아요. 근데 학습장애 아이들이 이렇게 줄었고 다른 장애 아이들이 늘었다는 얘기는 이제 아티즘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아티즘이 거의 한 제일 많은 게 이제 학습장애야 33%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언어장애. 언어장애 많은 언어장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가 90% 이상이 언어장애가 있죠. 그렇지만 아무 장애가 없이도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그 아이들은 랭귀지 장애도 는 보다는 스피치 장애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오럴 모로 기능에 있어서 왜 이제 우리 뭐 여기 지금 뭐라 그러죠?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articulation 그죠? 정확하게 발음을 하고 요런 게안 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언어 장애를 받그 스피치를 받는 아이들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랭귀지 장애 있잖아요. 이게 스피치하고 랭귀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와 하고 그냥 언어예요. 이 언어는 인지 능력하고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언어 이제 어휘력이죠. 어휘력 같은 것도 많이 연결되고 아이들이 어휘력이 딸리면 듣는 언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하는 언어는 내 수준에 맞춰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발음만 할수 있고 단어를 알면 그냥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단어를 아주 깊이 있는 단어를 몰라도 제가 이제 그 언어가 이제 영어가 제가 제2외국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30년이 넘게 한국말을 쓰다가 미국으로 이제 옮겨 앉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휘력이 짧죠. 여기서 어린 시절을 안 보냈기 때문에. 하지만 제 언어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2살짜리 아이들이 언어를 얘기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3살짜리도 의사소통을 하고 4살짜리도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어휘력이라는 게이 듣는 거는 내 능력이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고 말하는 사람이 능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 저는 말을 갖다 초등학교 수준으로 말을 해도 말하는 사람이 박사 수준으로 얘기한다든지 무슨 그 대학생의 버캐브러리를 이용해서 대학생으로서 고등교육을 받잖아요. 그 정도의 아이의 수준에서 말을 하면 나는 내가 버캐브러리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랭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리셉티브 랭귀지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듣기 언어인 거예요. 듣기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 일반 반에 있는 경우에는 거의 드물죠.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아이들이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은 뭐예요? 벌써 다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뭐 중요한 건 인지장애죠. 그죠? 인지장애가 있으면 어휘력이 뚝 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학습장애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많은 게 이제 언어장애. 그다음에 세 번째 많은 게 아마 아티즘이지 않을까? 갑자기 순서가 헷갈리는데요. 제일 많은 게 학습장애, 그다음에 언어장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지적장애였거든요. 지적장애였는데 지적장애가 여섯 번째인가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OHI, Other Health Impairment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건강장애인데 헬스장애인데 이 헬스장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전에 진짜 작았거든요. 작았는데 굉장히 많아졌는데 가장 큰 원인이 ADHD 때문에. 미국에서 아직까지도 ADHD 가지고는 특수교육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ADHD가 어차피 의사가 진단을 하기 때문에 요 친구들이 이제 OHI로 Other Health Impairment로 해서 특수교육이 만일에 필요하면 그걸로 특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OHI가 이제 세 번째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순서로 따지면은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아마 네 번째가 아마 아티즘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티즘이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아티즘이 어떻게 보면 학습장애 중에서도 우리가 non-verbal learning disability가 있었거든요. non-verbal이니까 버벌에 관계되지 않은 학습장애야.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IQ가 정상인 아이들인데 정상 그 수준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못하는데 그게 언어에 관계된 거는 괜찮은데 언어가 아닌 쪽에서 떨어져. 그럼 뭐예요? 그게 이제 소셜 스킬인 거예요. 그죠? 넘버월이기 때문에. 왜냐면 학습 장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언어인 거예요.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이해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넘버월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로 이제 우리가 생겼거든요.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 그래서 지금 제가 DH 그 뭐죠? 그 DH가 아니고 갑자기 그 다이그노스틱 그 미국 의사들이 보는 거 매뉴얼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거를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가 아마도 에스버거 그죠? 그전에 에스퍼거가 자폐증환으로 들어왔었는데 에스퍼거가 이제 자폐증에서 나갔거든요. 그 이제 의사들이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 에스퍼거가 아마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넌버벌 러닝 디서빌리티가 소셜 커뮤니케이션 디소더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야 진단이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학습장애는 이제 가장 학습장애가 미국의 학습장애가 많은 이유가 아이들이 읽기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한국은 학습장애가 작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눈에 안 보이는 장애를 진단하는 게 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다른 걸로 얘기를 하면 영어를 읽기를 배우는 거와 한국말 읽기를 배우는 그 언어의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무슨 영어가 더 수준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영어의 읽기를 선생님들이 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정말 이상할 정도로 아이들이 영어 읽기를 선생님들이 못 가르쳐요. 저는 아이들이 못 배웠다고 말을 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못 배운다 그러죠. 아이들이 못 배워 읽기를 못 배우는 아이들이라서 장애 레이블을 아이들한테 그냥 붙여버렸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지적장애 아이들이 50, IQ 50, 60으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의 50, 60을 진짜 걔네들의 진짜 IQ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이들이 어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이들이 그렇게 IQ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연류가 돼 있는데 그래서 스페셜 에듀케이션이 조금 복잡해요. 복잡한데 순수하게 학습장애가 사실 이렇게 많은 거는 사실 창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학교 교육의 실패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학교 교육은 시작이 뭐예요? 읽기, 듣기, 쓰기잖아요. 이해력이잖아요. 듣기가 이제 이해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고 뭐예요? 쓰고 이해하는 거야. 자기가 읽은 걸 이해하고 자기가 들은 걸 이해하고 그죠? 그건데 처음 이 아이들이 이제 3학년 때 미국에서는 3학년 때 아이들이 이제 그 장애 진단을 받는 그 룰이 완전히 그냥 쫙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이들이 킨더가든에 시작을 해서 킨더가든부터 1학년, 2학년까지 해서 요세 학년 동안에 아이들이 읽기를 못 배우면 그죠? 읽기를 못 배운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받아쓰기도 안 된다는 거죠. 받아쓰기가 안 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독해력도 안 되죠. 아이들이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건 읽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벌써 한 1학년 말까지 해서 읽기를 못 배우면 이제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뭐 벌써 이렇게 2학년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읽는 거를 기본적으로 완전히 플루언트하게는 못 읽어도 벌써 아이들이 이제 챕터북을 넘어가는 시기거든요. 그 2학년 때 내가 보면 이제 벌써 이제 교사들의 챕터북, 그림책에서 이제 챕터북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옮겨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읽기가 엄청 많아지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완전 읽기죠. 읽기가 안 되면은 도저히 어느 교육도 못 받을 정도로 읽기가 확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요 2학년이 이제 징검다리 학년인 거예요. 이제 1학년에서 3학년 가기 전에 요 2학년에서 아이들이 완벽하게 읽기가 플루언트한 리더가 안 되면 요때 이제 메이크업이 돼야 되는데 요게 안돼 버리면 아이들이 2학년 때 이제 후반전 2학년 후반 그러면은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선생님들을 리퍼럴을 하기 시작하죠. 아이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아이들이 IQ가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IQ가 70이 넘어. 아니면 70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노멀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70이 넘으면 넘는데 아이들이 70이 넘는데 읽기를 못 배우는 거는 그 어느 거로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IQ가 69나 68만 돼도 지적 장애아로 진단을 하는데 IQ가 70이 넘는 아이가 읽기를 못 배우니까 할수 없이 이 아이들한테 학습 장애아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닝 디서빌리티가 지적 장애 아이들을 러닝 디서빌리티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스페시픽 러닝 디서빌리티라는 단어를 스페시픽을 붙인 거예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멘탈 리타데이션이라고 불렀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단어 그 말이 너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 인격을 모독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카그니티브 임페어먼트라고 불렀다가 이제는 인텔렉츄얼 디서빌리티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적 장애 인텔렉츄얼이니까 지적 장애죠. 그래서 영국은 지적 장애라는 다 이제 말을 안 쓰고 이제 러닝 디서빌리티 학습 장애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적 장애는 진짜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지적 장애가 있는 걸로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아닌 학교 공부를 시작을 해서 학교 교육이 시작이 돼서 지적 장애를 진단을 받은 아이들은 다 후천적인 환경에 의한 지적 장애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아이들의 오리지널리 브레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제 강의를 듣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지적 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그 지적 장애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면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그 비주얼 퍼셉션에 대해서 강의를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짜로 눈 시력이 아니라 인지 시력이 안 되면 아이들이 뭔가를 보고 아이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기 읽기를 배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뭐 영어로 ABCD 사운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분명하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러닝 디스빌리티가 왜뭐 디스프렉시아 아니 디슬렉시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디슬렉시아가 뭐예요? 아이들이 B와 D 뭐 이렇게 비슷한 걸 헷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뭐냐면 눈이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는 그대로를 못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다시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은 현재까지 13가지 이제 장애를 하는데 ADHD는 직접적으로 공부나 두뇌와 이런 거에 관계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텐션에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몸에 있어서 이제 임퍼시비티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ADHD를 안 넣는 거에 특수 왜냐하면 이게 특수 교육법이니까 그냥 일반 법이 아니라 교육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ADHD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못 한다는 거, 그 ADHD 자체가 아이들을 학습을 못 하게 한다고 아직도 디파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일반 이제 에듀케이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 5살이 되면은 정식으로 공교육이 시작이 되고 그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는 만 5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공교육에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못 시키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보내죠.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를. 그죠? 퍼블릭 스쿨을 만들어서 모든 퍼블릭 펀드로 해서 이제 무료로 무상 교육을 이제 시키죠. 시키고 이제 그것을 그 퍼블릭 에듀케이션을 시키기 싫고 스쿨을 보내기 싫으신 분들은 이제 자기 돈으로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스쿨도 보낼 정도로 경제적 여유는 안 되고 또뭐 본인들이 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을 이제 저는 그렇게 집에서 부모님이 각 학년에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홈스쿨링을 그렇게 저는 찬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라는 이 곳이 우리가 교육의 목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아이들이 학교라는 곳으로 오면은 또래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회성을 배우고 정서도 키우고 자기 조절 능력도 키우고 아이들하고 갈등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내가 아닌 모든 우주가 내가 센터였던 아이들이 이제 남도 센터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닌 모든 아이들 한명한 명이 다 귀하다는 것도 배우고 그러니까 사람을 배우는 학교라는 곳은 사람을 배우는 곳이기도 한 거야.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도 배우는 거고요. 그죠?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지키는 법도 배우고, 또 내가 남을 해하지 않아야 되는 법도 배우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할수 있고, 이런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6살짜리 또래들에서 걔네들이 이렇게 있는 문제들은 우리 어른들 눈에서 보면 너무 귀엽고 우습지만은 그 아이들은 심각해요. 그죠? 12살, 13살짜리들 이제 사춘기 시작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웃음이 막 나지만 그 아이들은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살고 죽고의 문제일 정도로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홈스쿨링을 많이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사립학교도 그렇게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교육자로서 그렇게 찬성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사립학교를 보내라고 제 이제 동료 그 같은 교육단에 있는 교수들이 저한테 막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웃고 말죠. 말 끊는데 왜냐하면 사립학교가 뭐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사립학교를 보낸다는 거는 벌써 이 전제가 일반 퍼블릭 에듀케이션에는 누구나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 모든 군상이 다 오는 거야, 아이들이. 모든 부모들이 뭐잘 사는 부모, 못 사는 부모, 뭐 애들 학대하는 부모, 온갖 종류의 부모의 아이들, 고아들까지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들이 내 아이를 특별히 막 너무 사랑하는 부모들은 그런 아이들하고 내 아이가 섞이는 게 싫어.
싫어서 사립학교를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너무 나쁜 거에 노출이 돼서 아이들이 그런 나쁜 걸 배울까 봐, 또 그런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릴까 봐, 그다음에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는데,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이 안 귀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서 세상을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주의예요. 나가가지고 그야말로 프리마켓 같이 학교에 가서 바른 아이, 바르지 않은 아이, 또 이렇게 행동하는 아이, 저렇게 행동하는 아이, 장애 아이, 장애 없는 아이, 공부 잘하는 애, 공부 못하는 애, 못된 아이, 착한 아이, 모든 종류의 아이들을, 그게 왜냐면 그게 인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가서 어린 나이부터 인간을 배워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나랑 성격이 비슷한 아이, 비슷하지 않은 아이, 내가 싫은 아이는 내가 왜저 아이가 싫은지 자기 스스로가 그걸 찾아내야 되고, 그죠?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저는 자라나야 된다고 해요. 물론 나쁜 길로 빠질 수도 있죠. 또 아이가 갈등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막 이렇게 다그 바운더리에서 엣지에서 그 애들이 아슬아슬한 그런 시간들이 있죠. 친구들을 만나면 보고 이제 계속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아이가 더 가면 안 되겠다 싶을 때 제가 이제 딱 아이한테 이제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서 깨닫게 해야지. 애 스스로가 깨달으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딱그 선을 넘어가지 않는, 계속 선은 얘기를 해주죠. 여기까지가 바운더리,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해주지만 아이가 그걸 알면서도 아이들이 그 유혹에 못 이겨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죠?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갈 때는 이제 약속한 대로 아이들이 값을 치러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컨시퀀스이지만 결국에는 아이들이 자기 조절 능력을 배워야지 그런 유혹에 대해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나를 지키는 방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홈스쿨을 하다가 아니면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다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퍼블릭 스쿨을 옮겨오는 거꾸로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런 이제 미국의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홈스쿨을 한 번도 학교를 안 갔던 아이들이 제일 힘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공부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인간들 자기네 또래 집단에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 또래 집단의 갈등이 그게 다라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 자식의 갈등도 그게 다라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래 집단에서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집에 와가지고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그 시기에 아이들이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집에서 곱게 그야말로 자라던 아이들이 갑자기 시장에 확, 그것도 재래시장에, 백화점 밑에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재래시장에 확 그냥 아이들이 갑자기 그냥 그리 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친구도 없죠. 벌써 다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쌓여놓은 친구 관계가 이미 서클 오브 프렌드십이 다 있는데, 그때서 아이들이,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방황하고 아이들이 정말 안 좋아지게. 왜냐면 그렇게 안 자라봤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데 와서 아이들이 외롭잖아요. 혼자잖아요. 아무 친구가 없잖아, 거기서. 그래서 이제 다른 그런 안 좋은 그룹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거기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미국 아이들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의 어른으로 만들어내기까지 그한 18년에서 20년의 시간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아이가 장애가 있든 없든 아이를 키운다는 건 다들 힘들어요. 힘든 일이야. 근데 이제 조금 더 미국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아이들을 즐겁게 인조이 할줄 알고, 한국 부모님들은 조금 더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그 책임감에 의한 부담.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생각보다 많이 인조이를 못해요. 그 아주 아기 때그 귀엽고 예쁘고 막 그럴 때그 인조했는데, 애들이 벌써 3살이 넘어가면 미운 3살 뭐 이래가지고 3살이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벌써 5살이 되면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하고 학원을 보내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주는 그, 왜냐면 우리는 굉장히 아이들을 키우는 게 힘들지만 사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뭘 줘야 돼요? 기쁨을 주잖아요. 부모로서 그걸로 이제 아이들의 목숨 다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사실은 키우면서 인조이를 하고 즐겁게 부모님이 이제 사실은 그게 아이들에게 받는, 우리가 돈도 벌어서 힘들게 벌어서 아이들하고 나눠 쓰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쓰잖아요. 더 많이 애들한테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도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그만큼의 즐거움이 없다면, 아이들을 키우는 즐거움이 없다면 사실 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워야 된다는 그 중압감에 의해서 너무 많은 돈을 아이들한테 쓰고 아이들에게 기대를 하고 아이들이 기대를 못 만나면 또 아이들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즐거움을 많이 못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특수교육과 이제 일반 교육을 얘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사이드로 많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특수교육, 일반 교육 아이들은 당연히 학년이 쫙쫙쫙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학년에 맞는 제가 그전에 이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스탠다드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이제 전부 학과목이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관한 교과서가 있고 선생님들은 이제 그걸 그냥 그 교과서를 가르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특수교육은 조금 애매해요. 애매해서 일반 아이들은 그냥 학년으로 이렇게 가지만은 특수반 아이들은 특수 아이들은 반의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영어로 이제 혹시나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중에서 혹시 장애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정식 용어가 Continuum of Services예요. Continuum of Services인데 그게 뭐냐면 서비스 그러면 이제 일단 교실을 얘기하는 거야. 특수교육을 준 프로바이드 하는데 일반 반은 학년별로 교실이 가잖아요. 그렇지만 특수반은 학년별로 간다기보다는 장애의 심각도로 가요. 심각도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Continuum of Services 그러면 교실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반에서 특수반 아이지만 장애가 있는 아이지만 일반 반에서 교육받는 아이, 특히나 이제 언어장애 중에서 언어장애만 있고 다른 장애들이 없으면 이 아이들은 100% 일반 반에 있어요. 일반 반에서 그냥 교육을 받아요. 자기 학년대로. 그리고 아카데믹 에듀케이션을 받죠. 학과목 교육을 받거든요. 그렇게 받고 이제 그다음에 단계가 이제 리소스룸이라 그래요. 그 이제 리소스룸은 그야말로 파타임이에요. 그래서 일반 반에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기본적으로 리소스룸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게 영어와 수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90%의 그 리소스룸에 있는 아이들은 영어 때문에 있어요. 근데 수학은 영어만큼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미국 아이들이 수학을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수학이 아무래도 영어만큼 이제 그렇게 막 집중적으로 하지를 않기 때문에 수학은 이제 조금 숫자가 적어요. 적은데 그리고 조금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많이 헤매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수학 스탠다드도 조금 낮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이제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일단 읽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장애 아이들은 거의 리소스룸. 리소스룸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적 장애 아이들 중에서 이제 마일드한 아이들, 나중에 후천적으로 된 아이들도 리소스룸. 그래서 리소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일반 반에 있으면서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영어 한 시간, 수학 한 시간. 그러면 영어와 수학을 다 받는 아이들과 아니면 영어만 받는 아이. 영어만 받는 아이와 영어 수학을 다 받는 아이. 수학만 받는 아이는 좀 드물어요. 많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는 기본. 그중에서도 수학을 또 같이 받는 아이들, 그렇지만 영어만 받는 아이들이 제일 많고요. 영어 수학 받는 아이들 그다음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 그러면 영어만 받는 아이들은 매일 1시간 정도 리소스룸으로 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리소스룸하고 영어의 그 리트러시 그 에듀케이션하고를 제가 만들어 놓은 그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지만 하루 중에서 한 시간은 리소스 그 특수교사한테 가서 영어를 집중 교육을 받아요. 말은 굉장히 좋지만은 사실은 집중 교육을 받는 거예요. 영어를 자기 실력에 맞게. 하지만은 그 영상에 제가 그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조건이 이게 이 아이가 혼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한정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서비스를 사실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학교 상황이 그래요. 뭐 일부러 아이한테 안 줄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 상황이 그러기 때문에 한 시간 그러면은 애들이 왔다 갔다를 룰스룸 갔다 왔다 하는데 벌써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까먹고 그다음에 룰스룸 가서 뭐 정리 정돈 하고 선생님하고 앉아서 수업하기 많이 해봐야 한 30분, 40분 정도. 그래서 하루에 오히려 그 시간대에 일반 반에서 하는 수업을 아이들은 미스를 하죠. 그죠? 그럼 영어 시간에 이 아이들이 거길 가면 참 좋은데 이제 그 시간 맞추기도 굉장히 힘들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리소스룸 그러니까 제일 이제 큰게 제너럴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이제 리소스룸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셀프 컨테인드 클래스룸이라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특별반인 거예요. 일반 학교 안에 있는 특별반. 거기에는 담임 선생님이 이제 특수교사예요. 그 아이들이 맥시멈 교육법상 15명까지. 그럼 10명에서 보통 15명, 학교 규모가 작으면 이제 학교가 이제 아이들의 숫자가 작으면 뭐 5명도 오고 6명도 오고 근데 자폐 아이들만 모아놓은 반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다 크로스 캐테고리컬 이제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특수교육에서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로스 캐테고리컬 이렇게 무슨 IP 미팅에서 그런 말들을 쓸때 부모님들이 이제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분들은 미국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한국 부모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부모님들도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걸 이제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크로스 캐테고리컬 그러면 크로스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다 어우르다 이 말이잖아요. 캐레고리 이 말은 디서빌리티 에어리아를 얘기하는 게 장애. 그래서 한 반에 학습장애아이도 있고 지적장애아이도 있고 아티즘 자폐도 있고 뭐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캐테고리컬 그 특수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이 있고 그러면 그건 종일반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오면 특수반 담임 선생님과 그 반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데 그게 숫자가 10명에서 15명. 리소스룸은 숫자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그 아이들이 주로 영어하고 수학을 집중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특수반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영어하고 수학에 원래는 아이들의 학년과 나이를 따지지 말고 아이들의 실력별로 그 반을 이제 시간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막그 사정상 그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리소스룸에 있다가 아이들이 리딩이 점점점 학년이 올라가서 처지잖아요. 그죠? 제대로 교육 못 받으면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특수반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는.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크로스 캐테고리컬 이 특수반까지만 일반 학교예요.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모든 주가 이제 거의 트렌드가 그런데 옛날에는 특수 학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통합교육의 명목 하에, 이름 하에 특수 학교를 많이 없애는 중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테네시에 있을 때 특수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도 특수학교를 다 없앴고요. 인디애나도 제가 기억하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시간에 오니까 특수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이렇게 구마다 하나씩 있어요. 특수학교가. 그래서 좀 신기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가지고 특수학교에 이제 우리가 통합교육에 완전 반대 방향이죠. 그저 통합교육은 아이들을 이제 일반 학교 반에 넣느냐 안 넣느냐. 제가 다음에 이제 그 통합교육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자세하게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요번에 제가 그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가 통합교육에 대한 리서치 논문을 전반적으로 지금 통합교육에 뭐가 이제 문제이고 우리가 교사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고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지금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거를 아우르는 그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다시 또 시간을 내서 그 이야기만 해도 아마 한 시간이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통합교육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또 부모님들이 통합교육을 무지무지 원하는 부모님들 또 통합교육을 할까 봐 겁내는 부모님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모님들이 이제 알아야 되니까 뭐 이게 아이들한테 막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마다 케이스별로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continuum of service 있는 그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일반 반에 사는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리소스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리소스룸은 이제 제가 시간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특수반, 그다음에 이제 특수학교, 그다음에 이제 하스피탈. 왜냐면 어린 아이들은 이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머리의 문제라기보다 몸의 문제인데, 몸에 너무 많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직 하스피탈에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프로바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스피탈, 그다음에 또 홈바운드라 그래가지고 특수교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또 가르치. 그러니까 장애아인데 이제 학교에서 서스펜션을 당했어, 정학을 당하거나 이러면 특수교사 가 이제 집으로 가서, 일반 아이들은 그냥 정학 당하면 끝인데 이 특수법 교육법은 아이들에게 반드시 특수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사가 가서 홈바운드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 정학 당한 기간 동안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는 동안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특수 교육법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을 가르치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는가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인스트럭션. 인스트럭션은 그냥 티칭이에요. 그다음에 인터벤션, 중재라는 말이죠. 인스트럭션과 인터벤션인데, 이제 인스트럭션에서 그야말로 학교에서 아이들 장애별로 해서 마일드한 아이들은 이제 학과목을 가르쳐요. 그래서 그냥 읽기와 이제 산수죠, 수학이죠. 그다음에 중증 그 이하의 아이들한테는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에게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생활을 혼자 할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치는 게 학교 교육의 이제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댑티브 비헤이비어, 그래서 펑셔널 스킬을 가르치는 거예요. 펑셔널 언어를,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고, 펑셔널리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걸 가르치고, 이제 펑셔널, 그게 전부 다 펑셔널이에요. 그래서 어댑티브 비헤이비어를 가르치고, 이제 마일드한 아이들은 아카데믹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스트럭션은 뭐고 인터벤션은 뭐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다시 하겠습니다.